오른쪽 그림과 같이 1부터 8까지의 자연수가 적힌 8등분된 원판을 두 번 돌릴 때 바늘이 가리키는 숫자가 첫 번째는 소수, 두 번째는 4의 약수일 확률이다라고 했어요. 그럼 첫 번째 소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? 소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가 2, 3, 5, 7 몇 개밖에 없어? 네 가지밖에 없죠? 네. 그죠?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4의 약수일 확률이다라고 했으니까 1, 2, 4 밖에 없네. 세 가지밖에 없겠네. 이렇게 해서 나타내면 되고 중복되는 게 없죠? 그럼 전체 몇 번부터 몇 번까지? 1번부터 1, 2, 3, 4, 5, 6, 7, 8. 이거 맨 끝에 숫자만 보고 8개 판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. 가끔가다 그 중간에 떼먹고 중복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한 수 꼭 세야 돼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 개니까. 얘 확률은 얼마예요? 8분의 4. 얘 확률은 얼마입니까? 8분의 3 이렇게 나오겠죠. 약분하면 얼마? 2분의 1이니까 둘이 곱해버리면 16분의 3 이래서 답은 몇 번? 3번 이렇게 나와요. 이해 가요, 안 가요? 이해 가세요?